안녕하세요. 모빌란트의 닥터 로드입니다. 모터의 정비 방법은 기본적으로 BBS 0102 그리고 HD 모두 동일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모터 코어까지 분해 정비를 해보겠습니다. 크랭크암 고정 볼트를 분리합니다. 크랭크암 리무버는 반드시 손으로 끼워줍니다. 모터를 고정하고 있는 볼트와 락링을 분리합니다. 밥항용 락링 렌치를 사용해서 두 개의 락링을 분리합니다. 다음은 드라이브 사이드입니다. 크랭크암을 분리합니다. 체인링을 분리합니다. 이제 커넥터와 모터를 분리합니다. 먼저 모터에 붙어있는 흙과 먼지를 제거합니다. 파츠 클리너나 방청 오일은 베어링 그리스를 녹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합니다. 페이퍼 타월로 모터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피니언 기어 커버 볼트들을 전부 분리합니다. 피니언 기어 커버 가스켓이 손상되었습니다. 가스켓은 스페어로 몇 개 사서 보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큰 피니언 기어는 작은 피니언 기어보다 약한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서 큰 압력으로 인한 파손으로부터 작은 피니언 기어를 보호합니다. 금속 조각이 깨져 있기 때문에 남은 그리스를 깨끗하게 제거합니다. 파츠 클리너를 솔이나 페이퍼 타월에 묻혀서 청소하시면 좋습니다. 청소를 위해서 잠시 X를 뽑아봤는데 마모도 없고 그리스와 베어링 상태는 좋습니다. 플라스틱 커버를 잡고 뽑으면 페달 어시스트 센서용 자석링이 부러집니다. 주의하세요. 뽑을 때 주의사항입니다. 이것 때문에 페달 어시스트 센서 자석 원판을 새로 주문했습니다. 망치로 치는 것은 괜찮습니다. 안 뽑힌다고 잡아당기시면 플라스틱 속도 센서 자석이 깨졌습니다. 이렇게 엑셀만 잡고 빼주셔야 합니다. 솔을 사용해서 틈 사이 그리스를 모두 닦습니다. 금속 조각이 남지 않도록 작은 피니언 기어를 면봉을 사용해서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스러스트 베어링과 니들 베어링이 닿는 위치에 베어링 그리스를 발라주었습니다. 그리스를 바른 엑셀은 다시 끼워주시면 됩니다. 피니언 기어 라쳇에 베어링 그리스를 발라주세요. 라쳇은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끼우면 됩니다. 피니언 기어 그리스는 몰리브덴 그리스가 사용됩니다. 그리스는 기어 부분에만 빈 공간 없이 발라주시면 됩니다.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작은 피니언 기어 쪽은 그리스로 밀봉합니다. 새 가스켓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리스로 밀봉을 합니다. 그리스는 방수가 가능합니다. 피니언 커버는 조금씩 좌우로 돌리면서 끼우면 됩니다. 그리스는 페이퍼 타월과 파츠 클리너를 사용해서 닦아주세요. 볼트들은 멀리 있는 순서대로 조금씩 돌아가면서 조여주시면 됩니다. 조임 강도는 3Nm 정도 조여주시면 됩니다.
M4 렌치를 사용해서 컨트롤러 볼트를 분리합니다. 이 모터는 컨트롤러를 한번 교환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페달 어시던트 센서 커넥터를 분리합니다. 다음 모터 컨트롤러 페이스 커넥터는 자르는 것이 수리하기 쉽습니다. 전선을 가능한 길게 남겨두세요. 컨트롤러 홀 센서 커넥터 주변 실리콘을 사각형 모양으로 갈뜯거나 잘라주셔야 합니다. 실리콘을 어느 정도 제거하거나 자르면 커넥터 잠금 장치를 눌러야 분리가 가능합니다. 컨트롤러 분리가 되었습니다. 모터 코어 커버 볼트들을 풀어서 분리합니다. 오래된 모터는 열리는 방향으로 가볍게 두들겨 주셔야 합니다. 모터 커버가 열리면 페이선이 손상되지 않고 빠지기 쉽도록 밀어주셔야 합니다. BBS HD는 모터 회전자 헤리컬 기어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꽤 흔한 증상입니다. 이것 때문에 회전자 디자인이 바뀌었으며 구형 모터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헤리컬 기어는 원래 헝거프로 감싸고 바이스에 고정해야 합니다. 코일도 타버렸기 때문에 분리해보겠습니다. 홀 센서도 그냥 뽑아서 분리해보겠습니다. 코일도 그냥 당겨주시면 분리가 가능합니다. 나일론 기어가 들어있는 커버는 DC 토크 드라이버가 아니면 잘 열리지 않습니다. M4 M4 사이즈의 볼트를 3개 준비해 주세요. 스냅링 플라이어를 사용해서 피니언 기어의 스냅링을 분리합니다. 나일론 기어를 빼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작은 육각 렌치를 사용해서 아래서 당겨 올려서 나일론 기어를 분리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피니언 기어 안쪽에도 스냅링이 있어서 분리를 합니다. 이제 피니언 기어 분리가 가능합니다. 페이퍼 타월을 사용해서 그리스를 닦습니다. 베어링 분리해주는 무게추 공구를 준비합니다. 헤리컬 기어가 깨졌기 때문에 커버 베어링도 교환합니다. 이 공구가 없다면 베어링 분리는 불가능합니다. 모빌 28 그리스를 새로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새 모터 커버 베어링입니다. 그리스를 발라주시고 베어링을 삽입합니다. 외경이 같은 복스 렌치용 소켓을 사용해서 새 베어링을 설치합니다.
세피니언 기어를 끼워줍니다. 분리해 둔 스냅링을 피니언 기어에 다시 설치합니다. 나일론 기어를 피니언 기어에 끼우고 분리해 둔 스냅링으로 고정합니다. 밥판 그리스 또는 플라스틱에 사용 가능한 그리스를 나일론 기어에 골고루 바릅니다. 전동 드라이버 토크 25단에 설정하고 3개의 볼트를 조금씩 돌아가면서 조입니다. 이것은 새 모터 코어입니다. 이 큰 커넥터는 모터 커버 고무링을 제거해도 통과되지 않습니다. 페이스 전선을 최대한 길게 남기고 커넥터만 자릅니다. 방수 고무링은 재사용하거나 새것 또는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새 모터 코어 가스켓을 준비합니다. 이제 모터 코어를 끼워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4개의 볼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이지 말고 돌아가면서 가장 먼 거리의 볼트를 조금씩 조입니다. 페이스 전선 피복을 5mm 정도 벗겨줍니다. 8mm 열수축 튜브를 조금 잘라서 전선에 끼워둡니다. 전선을 합쳐주신 후 충분히 납땜을 해주세요. 이제 열수축 튜브를 수축해서 납땜한 위치를 절연합니다. 이제 남은 두 개의 페이스 전선도 같은 방법으로 납땜해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검은색 페달 어시스트 센서 커넥터를 먼저 연결합니다. 마지막으로 흰색 홀 센서 커넥터를 연결합니다. 모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합니다. 스로틀 잘 동작합니다. 훌륭합니다. 엑셀을 돌려서 페달 어시스트 센서 테스트를 합니다. 아주 좋아요. 모터가 매우 잘 동작합니다. 물이나 습기가 전선이나 커넥터 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전기용 실리콘을 사용해서 밀봉합니다. 이제 커버를 열어두고 하루 정도 건조시켜주세요. 실리콘 건조 후 컨트롤러 커버 볼트들을 돌아가면서 조금씩 조여줍니다. 모터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책을 구매해 주신 분들과 댓글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빌란트의 닥터로드였습니다.